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베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그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갈래? 여행 I'm in if you're down to get down tonight. It's always a good time. 자, 일상 탈출 여행 세포를 움직이게 만드는 최파타의 새 코너, 우리 여행갈래? 자, 정말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여행 가는 내내 쉴 틈 없이 떠들 것 같은 투머치 토커 너티버 천재 이승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승국 씨랑 여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디오는 안 비게 해드릴 자신 있죠. 아니 근데 또 이런 분이 자기도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만 이렇게 떠드실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분위기가 좀 빈다. 오디오가 좀 비는 것 같다? 아하. 바로 모토 가능할 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하네, 착하네. 배려가 있네. 방송 DNA. 자, 롱타임 노시입니다. 네. 훈훈한 비주얼로 달달하고 스윗한 여행을 만들어줄 것 같은 다니엘 린데만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요. 와, 우리 다니엘 그대로네. 아, 진짜요? 확 늙었습니다. 어머나.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은 와, 오랜만인데 정말 그대로다. 뭐 이렇게 관리를 좀 하세요? 아유, 관리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네.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모습인데. 네. 에, 근데 거의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니엘은 진짜 오래됐어요. 2018년 정도 마지막. 네네네. 저는 사실 여기는 너무 애정이 가는 게 네. 최여정의 파워타임은 저희 방송 생활 첫 그 라디오 생방이었어요. 와, 네, 그때는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네, 네, 맞아요. 2014년 아마일 거예요. 그때 예. 줄리안이랑 와서 처음으로 했던 라디오 그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 네. 줄리안이랑 왔었어. 맞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애정 예. 남잖아요. 진짜 네, 이런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랑 이제 여행 얘기를 하니까 설레요. 예. 저도. 그리고 요즘 또 분위기가 점점 그러니까. 밖으로 나다니고 예. 여행 다니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렇게 계획하여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예약이 안 되고 진짜. 아니 그런 걸 다 언제 했다는 거야? 그렇죠. 언제 이렇게 풀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어떤 면으로는 살짝 좀 패배감을 느껴요. 항상 뭘 하려면 나 이렇게 뒤처진 건가? 왜 이렇게 굼뜨나? 왜 나는 진짜 생각 못했지?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와, 신정은 씨가 우리. 네. 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혹시나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다니엘 맞네요. 너튜브 354 354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여러 다니엘 중에서 저는 다니엘이 제일 좋아요. 아이고, 역사도 감사합니다. 전문적이게 잘하는 똑똑한 다니엘 이야기 기대합니다. 재밌는 여행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야. 맞아요, 우리가 다니엘만큼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저 진짜 저 자신할 수 있어요. 저 다니엘보다 몰라요.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신 있어. 난 10분의 1도 몰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역사 얘기해주면 너무 쏙쏙 들어와. 맞아요. 왜? 너무 새로워. 그리고 괜히 아니 외국 사람도 저렇게 아는데 나도 좀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정상이에요. 저도 독일 역사 몰라요 대신에. 네, 그거는 진짜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 거 몰라요. 저런 사람이. 얘기 들어가지고 네. 너무 웃었어요. 너무 위로가 된다. 네, 네 진짜 정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 다니엘은 어떤 여성분을 좋아하세요? 어떤 여성분이요? 예, 갑자기 이상, 이제 훅 들어가는 이상형이, 거예요? 아, 우리 또 언제든지 훅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좀 지적인 레이디를 좋아하겠죠? 일단 저희 독일 깨끼 웃어주는 여자가 흔하지 않아서. 독일도 개그가 있어요? 예, 독일 깨끼 이제 독일 유머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자가 예, 아주 좋죠. 예,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진 않다고는 건너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나라 재밌는 개그나 이런 뭐 말장난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뭐 다 완벽히 이해하시니까. 근데 독일 유머라는 건 어떤 식인가요? 이제 가끔 우리가 몇 개 이제 재밌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웃음이 안 나와서 맞아요, 웃기잖아. 맞아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고. 안 웃겨서 웃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유머는 일단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약간 철학이 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독일의 그렇죠. 이제 언어적인 특징이 뭐냐면 숫자 있잖아요. 예. 27 이런 거 있으면 한국은 그냥 27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7부터 시작해요. 7과 20.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네.
독일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확 이해 가진 않고 한 3초 정도 생각하다가 이 정도 끝나요. 철학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구나. 딱 나오네. 되게 철학적이면서 생각이 깊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려가 있어서 또 웃어주고 그쵸. 이런 여성분을 고를 수 있느냐고.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네. 우리 신기하다. 그 사모사가 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알베르토하고 네 맞아요. 예, 럭키 씨랑 같이 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네네네. 럭키 씨도 승국 씨처럼 아주 오디오가 비진 않아서 네, 굉장히 편합니다. 예. 네. 알베르토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알베 형도 자기가 요즘은 럭키 형 점점 닮아간다고 방송하면서도 점점 약간 그게 약간 그렇게 맞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계속 방송하면 서로 물드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얘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나 맞아. 이런 맞습니다, 순간도 있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도 네.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친구분들을 만나면 네. 괜히 서울 분이신데 집에 와서 너 그거 좀 줘봐라. 그러니까 이 못 나. 막 그래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1211님이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인가요? 친하세요? 흐흐라고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네. 익히 알고 있고요. 실제로 만나 뵌 건 저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아, 네네네. 네. 10분 전에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보면 승국이는 네. 집에만 있나? 보면 다 알 것 같은 사람인데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무 존재감이나 뭐 이런 건 아는데. 맞아요. 전형적인 방구석 인생이죠. 네. 너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이런 분들이 또 네. 아니 뭐 승국 씨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난 사람이 다 여자야.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 아, 그렇군요. 예. 어쩌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일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김다혜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 지 2년이 넘었는데 두 분은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에도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뭐 다니엘은 외국 생활 오래 했고 네네. 우리 승국 씨도 외국에서 학교 다녔고 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내가 출연하는 방송에 민폐를 끼치나?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죠. 더 안 다녔던 거는 거고. 맞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간 거 생각해도 2020년에 이렇게까지 막 세지기 전에 2020년에 조금 풀어졌을 때 여름에 잠깐 풀어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친구들이랑 계곡 한 펜션 가서 1박 2일 놀러 온 게 그게 다고 그 이후로는 너무 심해져서 저는 일부러 더 집에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해외여행 못 간 지 한 2년 반 정도 됐죠. 네. 그때 마지막으로 네, 독일 갔다 왔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당일치기로 춘천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제 자령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자령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니까 그럼 춘천 가서 닭갈비 드셨어요? 그렇죠. 닭갈비 이제 저녁에 먹고 알베르토 씨가 거기 예. 자기 한국 고향이라고 해서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베 형 따라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로컬들이 가는 닭갈비 집도 가고 막국수랑 뭐 메밀 전병 그다음에 왕만두 이렇게 먹었죠. 맛있겠다.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도 못 먹는 걸 다 먹고 다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드셨네. 에? 막국수. 네. 그다음 메밀 전병.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쵸. 닭갈비 먹고 네. 사막상 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로컬들이 가는 곳인데 알베르토 님이 안내해줬다는 것도 네, 맞아요. 알베 형이 또 제2의 고향이니까. 네, 맞습니다. 알베도 엄청 수다스러워요. 네. 장난해. 이탈리아 사람이 이거 나오니까 예, 계속. 맞아. 아, 그 제스처 실제로 하시는 거 맞죠? 나도 그런 거 많이 느껴. 이태리 사람 진짜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이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서요? 흥분 잘하고 흥 많고 정 많고 네. 음식도 마늘 좋아하고 꽤 그래요. 와, 비슷해. 매운 거 좋아하고. 알베 형 제일 흥분했던 순간 언제냐면은 저 옛날에 이제 비정상회담에서 그런 네. 안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음식 먹는 대신에 모든 거 알약 하나로 대체할 거냐 아니냐 했을 때 알베 형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꿀맛이랑 커피랑 그 향이랑 토마토 어떻게 그런 거 다 빼먹냐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재밌겠다. 그래 근데 또 세상이 재밌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이런 게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싫대. 네. 네. 그냥 알약 하나로만 먹었으면 좋겠대. 맞아요. 난 그건 못해. 소신 발언 하나 할까요? 예.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치? 아, 진짜요? 나는 할 수 있다면, 저는 맛있는 걸 먹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매일 세 끼 챙겨 먹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약이 나온다면 난 제일 먼저 먹을 것이다, 주의자. 그러니까 줄여서 뭐 하는데 그 시간에? 더 공부하는 거야? 너튜브 편집해야죠. 너튜브 편집하고 영상 하나 더 올리고 영상 하나 더 올리고 어때요? 우리 다니엘은 알약 찬성 반대. 저는 반대.
반대. 저도 막 엄청 미식가 아니지만 예. 저는 정말 알베 형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거 뭐냐면 음식도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사실 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은 그래서 문화를 몰라. 예, 예. 문화를 모르고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예. 제가 볼 때 80% 정도 줄어들어요. 예, 예. 점심 먹으면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얘기하고 저녁에 뭐 먹을 건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독일 사람 안 그래요? 독일 사람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나? 근데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독일은 네. 철학이 강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해. 네. 아, 좋아요. 정말 좋아하고 진짜 끊임없이 먹어. 맞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놀란다고. 그렇죠.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고 예. 같이 술도 마시고 하니까. 네. 맞아요. 다니엘은 네. 확실히 잘 돌아다니시는지 우리 승국 씨에 비해 네. 벌써 목격담이 왔네요. 7681님이 다니엘 몇 년 전에 친구들이랑 군산 여행 갔다가 마주쳤는데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고 더욱 스윗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군산 같은 거 기억하세요? 아, 네네네. 네. 군산 두 번 갔다 왔는데 네. 진짜 역사가 정말 가득한 그런 곳이니까 네. 흥분하셨겠다. 네, 혼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네,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네. 알베랑 갔어요? 아니요. 그때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도 한번 1박 2일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군산 가면 뭘 꼭 먹어야 해요? 근데 저도 그때는 맛집 같은 거 안 알아보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밤에 이제 갑자기 배고파지니까 예. 보는데 그 식당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중국집 들어가서 짬뽕 하나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럼요. 그럼 군산 짬뽕도 그럼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죠. 네. 먹어봐야죠. 예. 이 은미 씨가 네. 네. 오늘 알베님 출연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급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알베도 한번 나오면 되죠. 네. 저는 알베르토랑 뭐 같이 예능을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네. 연애 참견. 네. 아, 네네네. 그때도 참견 많이 하더라고. 자, 그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두 남자와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매주 여행에 관한 주제를 남겨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제에 맞는 에피소드를 저에게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기거나 재밌거나 감동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만의 여행 꿀팁도 나눠드릴 거고요. 아니면 색다른 여행지를 우리끼리 공유해보는 코너입니다. 으흠. 무엇보다 이 코너의 메리트가 있는데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방송 중에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릴라 어플이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우리 여행 갈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야,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미리 소개해드린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나의 첫 여행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어떤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가실 건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죠. 스위스로의 괜찮아. 맞죠? 괜찮아. 괜찮아 떠나. 예, 괜찮아 떠나. 아, 왜 음악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호 보냈는데 왜 안 틀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떠나. 어디든 좋아 그래 멋진 날이 될 거야. 걱정 마 지금 난. 자,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이후 나의 첫 여행인데 자,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자, 김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 티켓을 끊고 2년 만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가는 길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헐, 영종도 저 멀리 인천공항이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어머 여보, 나 여권 안 가져왔어. 아, 다시 차 돌려. 아, 얼른 집으로 가자. 시간 넉넉하니까 괜찮을 거야. 뭐? 여권을 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여권부터 챙겼어야지. 아이,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비행기 안 탄 지 2년 넘으니까 여권 챙기는 거 깜빡했네.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행히 우리가 서둘러 출발했던 터라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고 다시 침착하게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근데 제주도 갈 때 여권이 필요했던가? 어? 필요 없나? 아, 그럼 여보 우리 김포공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영종도 다리 보니까 여권이 생각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포공항 가야 되잖아. 인천공항이 아니라.
정신 어디다 둔 거야 진짜. 아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권도 필요 없고 공항도 헷갈린 우리 부부. 아무리 공항 가는 게 2년 만이지만 어쩜 이렇게 허둥지둥 시작부터 난리였는지. 아내랑 저랑 바보짓 하는 걸 한참 본 초딩 딸은 뒤에서 한숨을 푹 쉬었고 불안하게 시작했던 제주 여행은 어찌 저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갔더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김민수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돼요. 나도 너무 이해가. 네.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인천공항 간 것도 이해되고 맞아요. 아내분이 여권 하는 상황도 재밌게 공감됩니다. 집에 돌아왔어 심지어. 갔어요. 예, 차 돌렸어. 잠깐만 우리 제주도 가는 건데 여권 필요해? 어머, 아 그니까 자기가 왜 영종 나 영종도 그래. 보고 여권 생각 왜 인천공항 가는 거야? 아, 나의 습관적으로 내비 그냥 찍고 공항 갔지 네. 이 상황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여행 갈 때 그 인천공항, 김포공항 꼭 얘기해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헷갈릴 수 있어. 어, 맞아요. 네. 그리고 가끔은 김포공항에서 뜨는 국제선이 있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꼭 얘기를 맞아요, 해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김포가 국내선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맞아요. 아이고, 근데 이거 진짜 실화네, 실화야. 아, 재밌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네 이 사연. 아, 그래. 네. 이럴 수 있다. 팔사이님이 아우 다니엘은 한국말도 너무 잘하는데 사연 읽을 때도 연기하듯 하시네요. 최고. 그리고 이승욱 씨도 배운 줄 혹시 연기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 근데 네. 여기 이제 아까 남편 역할인데 네. 나이도 안 써 있는데 나이를 네. 좀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이인지 몰라서 뭐 이러면서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떤 나이인지 몰라갖고 그냥 아저씨 이 정도 목소리 아닐까. 근데 보니까 뒤에 초딩 딸이 있다는 거 보니까 설정 잘했네. 아유, 그러니까요. 얻어 걸렸다. 잘 얻어 걸렸다 아주. 그렇죠. 막 연기하더라고 자기가. 네. 아니 그러니까 어디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꽁트하는 거 좋아요. 우리 다니엘도 꽁트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떻게 아저씨 목소리요? 뭐 아니 나중에 뭐 청년 배역도 괜찮고. 저는 진짜 예. 뭘 시켜도 예. 일단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배우는 다음 생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 아니 근데 두 분은 뭐 여권 안 챙기고 뭐 여권 잊어버리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대박의 일화 하나 있긴 있어요. 아 대박이에요? 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친구 가방에 여권 두고 친구가 먼저 한국 들어왔는데. 아. 근데 저는 그때 석사 과정이랑 그러니까 3년 한국 여기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이제 독일에서 짐 사다가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친구 가방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친구라고 같이 그 전에 다른 데 여행 갔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친구가 그 여권을 인천 공항에 두고 독일을 올 그 한국 친구가 그거 챙기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친구가 타고 왔던 비행기는 제가 한국 갈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교체하려면.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저도 가서 그 친구 나오면서 여권을 받고 바로 체크인하고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그게 잘 맞았네. 네, 친구가 진짜 운이 있었다는. 좋았어요. 이게 네. 3일 전에 알아채고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냥 맞아요. 끝이지. 네. 거의 스파이 영화에서 작전하는 것처럼 진짜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와 네. 대단하다. 와, 친구 가방에. 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행 얘기하니까 좋다. 아 진짜 그쵸? 신나네요. 슬슬. 네. 네. 자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이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여행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우리 여행 갈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나니엘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아, 두 분이 또 손을 흔들어주시네요. 네. 네. 1029님이 이승국 씨 어제 어린이날이라고 철파임에 가지 않으셨어요? 오? 그렇다면 기습 질문 하나. 네? 김영철 대 최하정. 자, 하나 둘 셋. 최하정. 늦었다. 네? 아, 제가 생각하는 소리 들렸나요? 어제 또 철파임에 가셨어요. 아, 오랜만에 예. 철파임 특집 불러주셔서 예. 가서 오랜만에 잠깐 떠들고 왔지만 최하정. 왠지 어울리네, 어린이날이라. 네. 그러네요. 맞지,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알약 때문인지 아, 네. 실망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네요. 예, 김진희 씨가 승국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알약이는요. 아, 우리 안 맞네요. 그래, 왜 안 맞아, 안 맞아. 죄송합니다. 예. 아, 무리를 일으켜 예. 죄송합니다. 근데 또 아주 진지하게 또 네. 이렇게 또 소식자들의 정색 문자도 왔어요. 우리 이수현 씨가. 우리 편이다. 네. 예. 저도 승국님처럼 인생에 먹는 거는 후순이랍니다. 이거지, 이거지.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먹는 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에 저랑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요. 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수현 씨 초대합시다. 스튜디오로 이수현 씨 초대합시다. 아니 그래,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 네. 왜 우리나라 사람은 뭐 많이 먹어요. 뭐 잘 먹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뭐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 아, 저는 먹는 건 좀 별로 뭐 이러면 네. 좀 대역죄인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래, 그런 것도 있다. 그래? 이런 눈빛이 어머 어떻게 안 먹 어떻게 먹는 걸 싫어해요? 막 이러고 사회생활 이제 안 되는 네, 약간 마, 그런 거죠. 맞아요. 아니, 여기 그래서 항상 오해 포인트가 있어요. 아마 수현 씨도 그럴 것 같은데 먹으면 잘 먹어요. 근데 냅뒀을 때 혼자 막 이런 게 아는 거 아닌데 맞아. 그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 먹으러 갈 때 너 안 불러도 되겠네. 아, 아니요 불러주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렇죠. 이런 오해를 가끔 받곤 하죠. 그러네요. 네. 맞아. 아니 뭐 또 이렇게 먹는 거 안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저희는 아니요 안 좋아하는 여러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합니다. 분노를 거둬주세요. 좋아합니다. 알약을 조금 더 좋아할 뿐. 아, 우리 승욱 씨 목격담 왔네요. 조민희 씨가 네. 네. 어제 안국역에서 승욱 씨 너튜브 찍으셨죠? 실물 보니까 피부도 엄청 좋으시고 코도 높고 잘생김 뿜뿜이었어요. 오~ 대박. 어, 맞아? 오. 찍었어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어제 안국역에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럼 뭐야? 닮으신 분이 아마 분이었나? 닮으신 분이 찍는 거를 목격하신 게 아닐까? 아 정말? 네. 그럼 어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저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어제 철파에 예, 갔다 와서 예, 집에서 예. 작업했거든요. 오, 그렇구나. 오. 그럼 어디서 봤지? 어, 안국역에서 안국역? 피부 좋고 코 높고 잘생긴 부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럽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네. 자, 5943님이 아까 여권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저는 출장 갔다가 호텔방에 여권을 두고 공항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와. 다행히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여권을 택시기사분께 부탁해서 제가 공항에서 받았어요. 와. 근데 거기 일본이었거든요. 택시비가 후덜덜 울면서 비행기 탔습니다. 아, 그렇죠. 비싸죠. 일본 택시비 되게 비싸잖아요. 예. 비싸게 문제가 아니라 다행히 그래도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쵸. 그 호텔 여권을 그치 이게 뭐 비행기 표의 두 배 값이라도 뭐 해야죠. 어떻게? 그렇죠. 예. 방법이 없죠. 뭐. 맞아요. 예. 와. 그래. 여권 에피소드가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행 좀 다녔으면은. 진짜요. 정말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권 가서. 나는 어떨 때는 여권을 너무 신경 쓰니까 너무 네. 무서워. 그러니까. 그렇잖아. 막 괜히 뭐 백 안에 뒀다가 이게 없어지진 않나. 맞아요. 그쵸. 식당 가서도 여권 챙기지 여권 챙기지 그리고 정작 네. 필요할 때 넋 넣고 있다가 야 뭐 다 이러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여권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신경 쓰니까 잠깐 방심했을 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가끔 이렇게 택시에 뭐 놓고 내린 거 네네. 같은 때 보면 어떻게 저걸 놓고 내리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계속 신경 쓰다가 맞아. 마지막에 돈 내거나 이럴 때 뭐 전화 받거나 급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랑 신부 예물을 그 결혼식인데 옆에다 두고 계속 얼마나 그걸 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다 그냥 내려가지고 맞아요. 막 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네. 사람이 이제 뇌 때문에 거의 동시에 한 7가지까지만 집중할 수 있대요. 생각들 할 수 있는가 신경 쓸 수 있는 것들 7가지 가능하대요. 그 이상은 확 그거 떨어진대요. 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근데 7가지도 네. 아니고 오로지 나의 여권 하나. 나 지금 이거 신랑 신부 예물 이거 반지 그쵸.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순식간에 그걸 놓는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7개 오히려 7개 분산됐을 법한 힘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자동 그 비용 지불하거나 잠깐 딴 데 세니까 분산이 생각보다 확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 생일이야. 그래서 저녁 식사를 나가는데 그 선물 포장 잘 해가지고 현관까지 잘 들고 나와. 근데 구두 신고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그거 놓고 왔어. 아, 저한테 맨날 일어나는 일. 저 친구한테 이거 빌리고 주고 이런 거 자주 하는데 항상 오늘 나갈 때 저거 가져다야 되는 날이지. 오케이 챙기고 아 오늘 나갈 때 저거 가져가는 날이지. 신발 신으면서도 오늘 저거 가져다야 되는 날이지. 차 타고 생각나. 아 가져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무슨 신발만 거야? 우리 일곱 개도 기억한 거 아니고 한 개인데 저도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라디오 팀들 이 떡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떡을 이제 냉장고로 옮겨놔. 냉동실에 있는 떡을. 네네. 아니면 뭐 티라미수 케이크 같은 것도 냉장고에 넣어놔. 까마득하게. 그렇죠. 갔다 오면 꽁꽁 얼어 있어. 꽁꽁 얼어 있어. 까마득하게. 이 맛있는 거 두고 간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다가 결정적일 때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권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지. 계속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 맞아요. 두 분은 심각하시네요. 나도 얘기하면서 들었어. 야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나랑 화정 누나의 좀 정신 좀 차리고 자세요 제발. 아니 그리고 호텔 방도 이제 체크아웃 하면 그래도 꼭 또 다 체크해 보잖아. 놓고 나온 거 없나. 그런데도 맞아요. 너무나 옆에 보이는 데다가 막 충전기 놓고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은 비밀번호로 보통 어디 들어가잖아요. 예. 저희는 아직까지 열쇠를 많이 쓰니까 유럽에서 열쇠를 진짜 잘 잃어버려요. 그러겠다. 네, 근데 한국은 비밀번호 그냥 현관문에 거기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 그게 진짜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지니까. 열쇠. 그래도 클래식하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럼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아직도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주 아날로그죠. 클래식하네요. 진짜 클래식의 맛이 있네. 예. 자, 심수빈 씨가. 저는 여행사에서 일했었는데요. 손님분들 중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놓고 만료된 여권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출국도 못하고 환불도 못 받으셔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다들 여권 확인 미리미리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봅시다. 네. 새로운 여권을 배급 받아놓고 옛날 여권을 들고 가는 거야. 가능해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가끔 뭐 서류 같은 거 내라 그럴 때 뭐 호적 등본 뭐 여권 갖고 와라 주민등록증 갖고 와라 이러면 제대로 잘 넣는데도 가슴이 뛰어.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해외여행을 다닌다 아니면 공문서를 보낸다 하면은 100번 체크해도 결과적으로 오케이 사인 나기 전까지 이상한 긴장감이 항상 그래, 맞아요. 있어. 내가 실수했을까 봐. 맞아요. 이런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차라리 막 그냥 막 아무 서랍에다 있는 넣어놓는 건 계속 잘 있는데 금고나 뭐 어디다 놓는 그걸 왜 그 도장이 없으며 왜 내내 있던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며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는 거 확인했는데 왜 오늘 안 보이며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코로나 이후 나의 첫 여행인데 이번 사연에는 다니엘의 연기가 살짝 필요한데 어허. 기대가 됩니다. 예예 가볼까요? 예. 옥영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 제가 읽을게요. 아, 네. 저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비행기 타본 이유가 아이돌 팬미팅 때문이에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서울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 팬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원래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야, 뭐? 한 시간 전에 공항을 간다고? 야 요즘 공항에 사람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국내선 타는 건데 뭘 그렇게 일찍 가. 야 30분 전에 가도 안 늦어 충분해. 이러는 겁니다. 친구가 서울 출장을 자주 가는 터라서 그 말을 믿고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 갔는데 사람이 없긴 무슨 정말 1분만 늦었어도 비행기 못 탈 뻔했고요. 심지어 비행기가 연착돼서 팬미팅도 아슬아슬 겨우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항에서 비행기 탄 건데 저는 공항에서 육상 선수처럼 띠박질한 기억밖에 없어요. 자 사연 보내주신 옥영빈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우리 다니엘 네. 오 잘하네. 괜찮아요. 정성스럽게 잘하시는 감독님들 보고 계십니까? 실생활이요? 근데 다니엘은 맞아요. 굉장히 일찍 가는 편일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하죠. 저는 네. 아직도 국내선이어도 왠지 공항 항상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 약간 그 어릴 때 교육이 있어가지고 국내선도 웬만하면 2시간 전에 맞아요, 가요. 차라리 좀 여유 있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음도 좀 여행
또 좀 준비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공항은 아무리 일찍 가도 일찍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훨씬 나아. 맞아요. 그 나중에 막 늦어서 막 그 가슴 뛰고 막 이러고 그리고 자기는 일찍 가서도 그 줄 이미그레이션 거기에 줄 맞아요. 엄청 길어지면 그쵸, 그쵸. 그거 앞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네네네. 되게 눈치 보여 그거. 그래서 공항은 좀 좀 일찌감치 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저희 외국인 이제 좀 장점이 뭐냐면 국내선 타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서울 올 때 예. 이제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따로따로 따로 있잖아요. 예. 외국인 쪽엔 사람이 없거든요. 예, 예. 줄 그냥 편하게 서면 되는데 좋다. 그래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한 게 그 귀하하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일리아 형이 예, 이제 러시아 분인데 예. 귀하해가지고 이제 한국인 줄 서야 되는데 그렇죠. 더 길게 서야 돼.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예, 손해를 보는 건데 예. 뒤에서 그러네. 분들이 네. 아, 외국인이니까 저쪽으로 가시는 여권을 딱 보면서 저 한국분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이해가 근데 이제 된다. 우리가 네. 국제선은 이제 좀 시간을 봤는데 국내선일 때 꼭 저런다고 아까 단일 영향처럼 야 누가 그렇게 안 가도 돼. 있어 있어. 이러다가 이제 오늘 낭패 본 거 아니에요. 저도 그쵸. 똑같이 영빈님처럼 이렇게 비행기 놓친 기억이 실제로 있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국내선 탈 때 똑같이 그때는 또 30분인가 40분에 이 컷이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저는 여유 있게 간다고 해서 1시간 전에 도착은 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인은 그때는 비대면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다 해야 될 때라 지금은 이제 자동인데 네, 키오스크가 없을 때라서 줄을 섰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도 20분 안에 저까지 내가 못 가겠는 거야. 그 나는 일단 여기 줄은 섰으니까 내 차례가 되면 말을 해야지. 나는 1시간 전에 왔으며 이유가 있었습니다. 늦었죠. 이 집 30분 지났고 내 차례가 돼서 당당하게 말을 했죠. 저 일찍 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서부터 줄 서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저 한 시간 전에 왔다니까. 그러셨으면 새치기를 해서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오히려 공항은 그게 허용이 된대요. 너무 늦었을 맞아, 경우에 맞아 맞아 그랬을 때는 얘기를 하면 좀 앞으로 난 또 준법 전신 지킨다고 아 저 줄 섰는데요 말하면 해줄 줄 알고 그 실제로 좀 비행기 놓친 기억이 있어요. 나는 뭐 그런 룰은 몰랐는데 급하니까 비행기 놓치니까 왜냐면 그 뒷사람은 또 다른 비행기 맞아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은 허용을 해준대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비싼 교훈을 본의 아니게 여행 얘기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더 많이 하네. 근데 또 그런 거 있어. 국내선 같은 경우 너무 일찍 갔어. 그러니까는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래도 시간이 너무 있는 거야. 그때가 이제 책을 읽다가 아, 또 놓칠 수 있어. 놓쳤다니까? 맞아요. 책이 너무 재밌어. 아니 그리고 책을 그냥 쭉 읽다 보니까 그 계속 찾는 소리도 못 듣고 예, 한번 그 찾잖아요. 네. 그랬던 거. 그러면 왜 늦게 가면 막 다 박수 쳐주는 거 알죠? 아 진짜? 예. 최화정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꼭 최화정인에서가 아니라 네. 그 늦게 타는 분들 그쵸.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여러분 비행기 이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피하라고 치는가 봐. 진짜요. 그래도 좀 따뜻하죠. 그러네요. 뭐. 자, 이 은빈 씨가 저희 코로나 이후 첫 여행은 지난달 BTS 콘서트가 열렸던 LA입니다. 아우 좋죠. 예. 자, BTS 콘서트도 볼 겸 친구도 만날 겸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갔는데요. 아시죠? 미국은 입국 심사가 꽤나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긴장돼.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을 했는데 그날 LA 공항에는 전부 BTS를 보기 위한 아미, 그 팬클럽의 이름이죠. 네. 로 가득했고 입국 심사관도 도장을 찍어줄 때마다 오케이, next BTS 라고 할 정도로 입국 심사가 빠르게 쉽게 끝났어요. 아, 이거 좋다.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 있다 이거는. 네. 오케이, next BTS. Next BTS. 그래도 딱 보면 아실 거거든요. 그쵸, 여행 목적이 보이니까. 예, 맞아요. 이번에 그 LA 공항에 엄청 그 인파가 몰렸죠. BTS 콘서트 네. 때문에. 정말 도시가 미어 터졌었다 그러죠. 그 콘서트 올린 곳이. 역대급으로 입국 심사가 빠른 날이기도 했대요. 계속 next BTS 가니까. 네. 야 이런 일이 맞아. 맞아요. 까다로운 만큼이나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는 이런 걸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BTS 데이였고 아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우리의 파워도 당당해진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그 노래 갑니다. 네. BTS의 Dynamite. Let's go. 자 오늘
오늘 이렇게 그냥 살짝 네. 뭐 이제 여행 갈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뭐 여권 챙기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코너?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일단 예. 여행이라는 주제가 일단 너무 설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설레니까 예. 아, 올 여름이 더 기대되는 예. 약간 그런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가님들, 피디님들 정말 이번에 머리 똑똑하게 잘 썼다. 이 타이밍에 청취자분들도 같이 들으면 그러니까, 너무 신나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저도 기대가 되더라니까요. 맞아, 맞아.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곳도 막 이제 우리 알고 뭐 음식도 공유하고 네. 이렇게 뭐 어떤 꿀팁도 많이 공유하고 네. 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할게요. 네. 네. 자, 끝곡으로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